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 행사 개최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천시가 사용하지 못한 행사 예산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과천축제. 올해는 9월 24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축제가 축소된 적은 있지만 아예 취소가 된 건 지난 1997년 제1회 개최 후 처음입니다. 과천시 화훼축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과천화훼협회는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개최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감염병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과천시 평생학습축제가 취소되는 등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과천시 지역축제는 거의 모두가 무산됐습니다. 올해 취소된 과천시 지역축제는 79개. 과천시는 각종 행사들의 취소로 예산 3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하기 위해서 한 8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한 국도비를 포함해,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한 4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편성을 했고요. 남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울러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수를 늘리고 보건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지우입니다.